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오늘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 인재 영입 발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네. 요거 뽑혀도 괜찮나? 예, 오늘은 저희가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꽤 오래전에 영입이 되셨는데 그동안의 통합 과정, 통합과 그 좌절의 과정을 거치느라고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세 분이 굉장히 다채롭고 재밌는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라 기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만하다 생각해서 많은 영입 인재 가운데 세 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우선 우리 맨 오른쪽에 신연수 씨,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동아일보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산업부장을 지낸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구민주당 시절에 저를 도와서 일을 하신 분인데 어떤 분들은 새로운 미래 합류를 마다하고 떠나셨지만 우리 신연수 논설위원은 다시 저와 함께 일하시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소신 있는 칼럼들을 많이 써서 화제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신 분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장하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이시면서 사진관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병원도 하시고 의료기기 법인도 운영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세상을 좋게 하려면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통일당 대표가 되신 아주 보수적인 장경동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따님이시지만 정치적 소신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입장이시고요. 보통은 영입 인사들이 비례대표에 관심을 가지기 쉬운데 장하나 목사님은 대전에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서 싸우겠다 하는 다부진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강상훈 씨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앞서가는 농업을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된 스타트업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포브스가 작년에 전 세계 30세 미만 리더 30인을 뽑았는데 그 30인 속에 포함되신 분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옆에 가서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 세 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태훈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 사학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임창도 서비스맨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교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도 같은데요. 먼저
이태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오랜 과제였습니다. 이미 2019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연금 개혁 과정을 통해 저소득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이 정착되었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은 것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문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정부 종합운영계획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희망을 하고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 조사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미 관련 법령이 3건이나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느슨하고 불성실한 계획입니다. 분명히 지적하건대 제5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연금개혁에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은 사용자의 부담입니다. 경영계는 여전히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 소득자라 하며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에 따른 현재의 고용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 법상 노동자의 개념으로는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모든 이익은 사용자들이 가져가면서 정작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려 합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을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용산재보험이 먼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한 국민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의 부담과 책임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정부 역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 해결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성 있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노동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우리 사회의 이제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플랫폼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도 당연히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27.8%만이 사업장 가입자로 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형태에 따른 단순한 구분일 뿐 이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었는지 여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적용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004년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유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유연화는 모순적인 것인데 이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빼놓고 노동의 변화만을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로 피상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하며 회사에 쌓이는 막대한 이익은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자에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도 이를 위해서 법 제도를 개선해 하루빨리 나서야 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총 두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는데요.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보험 내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이 정확하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시대의 질서가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할 때 정치는 무능하고 정부는 무력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세상의 구조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SK매직 MCC 부장 임창도입니다. 서비스연맹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약 13일간 1,200여 명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3.3%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9.6%는 국민연금을 납부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에 때문이었습니다. 특고 노동자들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당장의 벌이도 적은데 100%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고 노동자 대부분은 납부액을 최소 납부액 정도만 내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액이 직장 가입자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11.44만 원에 있었습니다. 이런 연금액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당장 벌이도 적은데 노후가 되어서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미가입자 중 지역가입을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 시 가입 의사를 밝힌 노동자 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안정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미가입과 납부 유예를 선택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의무화 조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득이 낮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측과 위탁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위탁 계약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수수료를 받는 체계입니다.
일부 왜곡된 조사에서는 월 수입이 임금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매우 길게 일하고 업무 강도조차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한 달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비용을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장시간 알바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생활하는데도 힘들고 그로 인해 투잡, 쓰리잡으로 몰리는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에게 노후를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요즘 말로 노답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달 한 달 받는 수수료로 지금 생활하는데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어려운 현실을 풀어나가기 위해 앞서 시행된 산재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문제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땀을 흘리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습니다. 특고미 플랫폼 노동자도 지역가입과 개별가입이 아닌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으로 국민개혁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라이더 유니온 구교현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너무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보수의 기준도 없어서 상당수의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되지도 않는 이런 수입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 수입이 제대로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마치 주식, 코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수입이 달라집니다. 지금 배달하면 3,000원, 좀 있으면 3,100원, 또 좀 있으면 3,0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수입이 예상되지 않아서 일상을 계획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말 그대로 무료로 그냥 하염없이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기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인사 조치도 합니다. 라이더 쪽에서는 일감 배정을 중지하거나 계정을 정지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다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 상당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가 사라진 업종에서 일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일자리마저도 불안정하니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4대 보험은, 사회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쳐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산재보험도 필요하고 너무 자주 잘리니 실업급여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용자 부담이 없어서 같은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서 결국 두 배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그래도 강제적으로 걷어가니까 대부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이거를 피해가려고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많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후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정도는 보장돼야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불안정한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보수도 정하고 일하는 방식도 정하고 평가도 하고 인사조치도 하는 주체는 바로 사측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다라는 판결도 법원의 판결도 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타다 드라이버들이 항소심 판결에서 법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를 채용해서 이윤을 얻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의 발언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많은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사학지대 해소 모든 노동자의 노후수 보장을 위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네, 세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격동 속에 주요 나라들은 이미 산업무역체제의 재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도 과연 거대한 대한민국에게도 거대한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 그리고 몇십 년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위기가 오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규제 완화와 시장 주도라는 낡은 방법론만 고수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인 R&D 예산을 전폭 삭감한 데에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액이 40%나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 게 벌써 3년째인데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2%나 깎았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는커녕 위기를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게으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리자면 격동의 시대에 가장 커다란 위험은 격동이 아니라 어제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새진보연합은 다릅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할 대한민국 대전환의 밑그림을 충실히 갈고 닦아왔습니다. 오늘 새진보연합은 제가 오래전부터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미래투자국가의 비전을 혁신 분야 5대 과제에 담아서 국민들께 발표합니다. 기술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 기술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기에 국가가 직접 대규모의 공공 투자의 주체가 되어서 탈탄소 산업 전환과 디지털 산업 전략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까지 주도해 나가겠다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주도해내는 것이 기후위기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되돌려드림으로써 국가의 혁신이 민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순환 역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미래혁신국가는 퇴진보연합이 국민들께 제출할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상의 핵심입니다. 미래를 향한 전망으로 국민들과 대화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퇴진보연합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입니다. 오늘 퇴진보연합이 제출할 미래혁신국가의 비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또 함께 꿈꿔주십시오. 미래를 여는 정치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오준호 퇴진보연합 정책본부장님의 혁신 분야 개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진보연합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은 어제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정당의 창당에 함께 약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진보연합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전환적 개혁과제 중심의 담대한 연합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각 세 당은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공동정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역시 다음 주쯤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진보연합은 담대한 선거연합에 함께하면서 동시에 22대 국회가 열리면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매주 개혁과제들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혁신 분야 개혁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공동대표 정책본부장 오준호입니다. 햇빛과 바람의 나라, 녹색 전환과 미래 혁신국가. 단절과 도약을 통해서 성장해온 한국 경제는 현재 내외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불평등 양극화로 혁신 동력이 정체되고 있고 밖으로는 기후위기, 글로벌 안보위기라는 커다란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같은 낡은 신자유주의 교리를 읊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 역량이 파탄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진보연합은 대한민국을 녹색국가, 혁신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담대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60%로 늘려 전력 부문부터 조속히 탄소 중립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둘, 햇빛 바람 배당과 기후 배당으로 이루어진 녹색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셋, 권역별로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 종합 생산 능력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넷, 국가 R&D 지원 증대, 한국형 다르파 설립으로 혁신 동력을 되살리겠습니다. 다섯, 미래 혁신 기금을 만들어 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은 국민 배당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첫째,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로 높이겠습니다.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합니다. 그 핵심은 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서둘러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독일 등 주요 국가는 2035년까지 국가 RE100, 즉 발전량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녹색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그만큼 야심찬 목표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공적 투자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9%에서 6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전력 부문부터 탈탄소를 이루고 운송과 난방을 전기화하여 나아가 산업 부문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앞당기겠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10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정부가 기후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서 태양광, 풍력, 저장장치 등에 투입하고 송배전망을 갖춰가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일정량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의 부담을 대도시도 공평하게 지도록 만들겠습니다. 한편 녹색 전환과 병행할 수 없는 핵발전 산업은 조기에 퇴출하겠습니다. 둘째, 햇빛 바람 배당과 기후 배당으로 구성되는 녹색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공공개발하고 그 수익은 주민에게 햇빛 바람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전남 신안군 등에서 햇빛연금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기후배당, 곧 탄소세 배당으로 국민 여러분께 지급하겠습니다. 탄소세를 서둘러 도입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그 세수는 기후배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전기요금과 생필품 가격 인상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에 의하면 탄소세로 물품 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기후배당을 지급하면 소득 8분위 이하로는 순수혜 계층이 됩니다. 용해인 세진보연합 의원이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 법안과 탄소세 배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탄소세와 기후배당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한편 모든 성인에게 203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바우처를 1회 제공하겠습니다. 이 바우처로는 전기차 구입, 주택 리모델링,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 전환 실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권역별 반도체 산업의 거점을 육성하고 종합 생산 능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 중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신산업 성장 같은 추세를 볼 때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반도체 전략은 위험성이 큽니다. 국제적으로 비메모리 분야 수요도 커졌고 AI 반도체의 경우에 설계와 제조를 결합한 종합생산 능력이 요청됩니다. 미국, 대만 등은 반도체 종합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나서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세액 공제를 몰아주는 것 이상 아무런 전략이 없습니다. 세진보연합은 설계, 파운드리, 소부장, 후공정 전반에 걸쳐 반도체 종합 생산 능력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세우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만 80%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동시에 전력 공급을 이유로 핵발전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TSMC의 산업단지를 국토 전역에 분산하고도 종합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진보연합은 전국 권역별로 반도체 산업 분야별 특화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겠습니다. 넷째, 국가 R&D 지원 확대, 한국형 다르파 설립으로 혁신 동력을 되살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국가 R&D 예산을 회복하고 나아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가 R&D는 재정적으로도 확대하고 방식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기존 기술의 개선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의 개발로 나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다르파인 기초 원천 연구원을 설립하여 혁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미국이 기술 강국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다르파 곧 국방 고등 과학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세진보연합은 한국형 다르파 곧 기초 원천 연구원을 설립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혁신 기금을 만들어서 혁신 산업, 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은 국민 배당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투자는 주로 대기업 이익으로 돌아가면서
국민 전체에는 골고루 이익이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혁신성장이 거듭될수록 불평등도 커졌습니다. 지속적 혁신을 창출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그 수익을 나누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세진보연합은 국가주도로 미래혁신기금을 조성해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은 국민 배당으로 분배하자고 제안합니다.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 불평등을 줄이는 혁신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라는 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후위기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 등은 과거와 전혀 다른 국가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기업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믿음으로는 지금의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진보연합은 정부의 사명지향적 리더십으로 공공과 기업의 역동적 협력을 이뤄내고 미래혁신국가 대한민국을 열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독일하고 덴마크 등의 정상외교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가 연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좀 불분명해서 좀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한 강제 연행권이 발생했는데 지난번 강성애 의원 강제 연행권보다 저희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 경호 논란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양수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이자 원내수석은 운영위 개최에 대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위 개최가 또 불발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자 이곳 소통관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홍성국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 방식은 우리 의원님들이 기자회견문을 나눠서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에 실패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더더욱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6일, 12월 22일, 1월 23일 대통령실 현안을 다루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개회 요구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옥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현안 질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 개점 휴업 상태로 일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만드는 입법 행위와 예산의 확정, 정부에 대한 견제가 그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고 반성은 없이 이를 비판하는 유체이탈 화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는 열지도 않으면서 당이 총선 승리하면 일하겠다니 현재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책임은 내팽개치고 국민을
기망하는 말입니다. 윤재욱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성과가 확실하다며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재작년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처참했습니다. 성과는커녕 예측조차 실패해서 외교 역량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덴마크 정상 외교를 불과 나흘 전에 연기하는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해 동행할 수도 동행하지 않을 수도 없어 연기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회를 통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따져 물어야 하지만 국회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의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과잉 경호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제압해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 앞에서도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이 행사장 입장을 요구하다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둘러댈 뿐 반성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메시지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유족의 동향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부인께도 보고 드렸다고 답장 주셨어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파악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재욱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 견제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 운영위 개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박해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조 탄압을 개혁으로 포장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화자찬과 국민 우롱에 불과했습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행한 노조 탄압을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한 국민 기만에 다름없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의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토끼몰이식 검폭수사로 인해 노동자가 분신 사망한 안타까운 사실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법이 명시한 노사자율 기반의 단체교섭을 강요와 갈취로 둔갑시키고 노조 탄압용 노조 회계 공시를 강제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이 법치주의의 진전이 맞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들 노동자의 눈물로 점철된 거짓 개혁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만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 해법입니까?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이나 직무성과급제, 노동시장 유연화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당의 언행을 보며 과연 정부 여당이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성찰과 고민이 있는지 의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를 기만하는 가짜 노동개혁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 원하층간 불공정 거래 개선 등 진짜 필요한 노동개혁에 매진하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정의당 정책위 의장 김종민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돌봄 공약을 발표합니다. 돌봄 공약은 계속 이어질 건데요. 오늘은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혜미 마포갑 후보이기도 하고 대변인도 하신 김혜미 후보께서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돌봄과 가족 돌봄을 위한 일과 돌봄 시간 선택제를 생애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돌봄 사회로 사회전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돌봄 공약을 특화하여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설 연휴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돌봄은 사회적 화두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돌봄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봄이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가 돌봄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초저출생의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이며 초고령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녹색정의당의 돌봄 정책은 노동불평등, 젠더불평등, 일자리불평등을 해결하는 사실상 경제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 공약을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저출생 문제는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가사 노동에만 한 성별이 전담하게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남녀만이 결합하는 가족만 인정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놓은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돌봄, 젠더가 결합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그간 해결 방안으로 돌봄 노동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이 센터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노동자들이 적재적소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 방안만으로는 모든 돌봄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총선 정책 공약으로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처방 등을 통해 독박 돌봄을 강요하는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면서도 직장에서 벗어나 누구나 돌봄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기초로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젠더 불평등 해소를 전제해야 돌봄 정책이 편향되지 않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로 대부분 가족 돌봄은 여성 노동으로 채워지고 이는 직장에서 고용 단절로 이어집니다. 남성 육아 휴직 제도의 도입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하여 기업 성별 임금 격차 공시제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시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것으로 공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봄은 노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돌봄 휴직과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돌봄 이용 근무제를 강화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노인 돌봄, 간호 돌봄, 자기 돌봄 등 모든 돌봄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하여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시민들의 경우 정부 돌봄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로 녹색정의당은 돌봄, 통합돌봄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생, 무상화, 영유아 무상교육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고 돌봄 사회 부총리를 신설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마을에서 전생의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100만 원 최저소득의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의료비 100만 원 상환제, 자치구별 정신건강상담센터 설치 등 공약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젠더 건강 노동 시간 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해서 돌봄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자기 돌봄과 가족 돌봄을 위한 일과 돌봄 시간 자유선택제를 돌봄 공약 1호로 내놓습니다. 남녀 고평법상 돌봄 시간 자유 단축 제도의 기간 사유를 삭제하여 근로시간 단축권을 전생의 전기간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늘 허가의 대상이었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사유를 삭제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기 돌봄과 자기 돌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0시간대로 여전히 OECD 최상위권입니다. 주 평균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 역시 OECD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장기간 노동에 반해 휴가, 휴직 일수 등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무급이 많아 노동자들이 자기 돌봄,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돌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청구시간 사유의 협소함,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사용자들이 거부할 수 있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자기 돌봄, 가족 돌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노동자들에게 폭넓게 보장할 것입니다. 첫째, 남녀 고용 평등법상
돌봄 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폐지해 노동하는 생애 기간 동안 본인이든 가족이든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3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기간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득을 위해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일제 복귀 청구권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거절되는 주된 사유가 대체 인력 채용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공공대체 인력 공급기관을 설립해 대체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90일간 부여가 가능한 가족 돌봄 휴직을 가족 돌봄, 자기 돌봄 휴직으로 개편하고 90일 중 30일은 유급 휴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유급 휴직 전환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전면화는 지금까지 사업장의 스케줄에만 맞춰져 있던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전일제와 전일제 시간제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시간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 효과 역시 나타날 것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녹색정의당.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의대 증원했다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입장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가 행동에 돌입하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 활용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체계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본으로 본인들만의 이해득 실만을 위한 매우 정략적인 행동입니다. 국가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의료행위를 면허로 보장하는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료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의료를 사적 행위로 거래하는 일은 용서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산부인과 등에서도 나몰라라 사직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파렴치한 비윤리적 행동으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응 방안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원격 의료 플랫폼 업체를 고려한 친시장 정책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둘째, PA 간호사 활용은 제도적 보호도 없이 PA 간호사를 불법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관행상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의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처리되어 법적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간호법 제정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도 보호 없이 피해 간호사 활용을 언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피해 간호사를 불법 지대로 내모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책 없이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은 정부 명령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공공병원은 의사들이 떠나고 필수 진료과가 문을 닫고 경영적자가 심각해 임금 체불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공공병원 존폐까지 위협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을 위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0원이었다가 작년 말 복원으로 노조가 18일간 단식 농성하는 등 각계의 노력을 통해서 겨우 100억 원 편성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기조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인 지역 공공 의대의 설립이 정부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머물러서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1,000명, 2,000명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고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결국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3대 필수 의료,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민의전원을 설립해서 국가에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공공의대 등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공공의대 등 녹색정의당의 3대 필수 의료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 여야 모두 협력하여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 의료 대책 논의는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 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의사들과의 대화는 수십 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진행한 평행선을 걷는 타협이 불가능한 논쟁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간 한 치의 접점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이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 앞에서 의사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만의 논의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꼭 필요하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한 사회적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의료계획을 더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로만 대하지 말고 의료개혁, 사회개혁을 향한 한발 진전의 의미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단호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건의료 노조가 제안한 국민 촛불 행동은 이런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무릎 꿇지 말고 국민들을 믿고 의료개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단호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공공의료가 구축되어 가는 길에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바로 서 주시면 됩니다. 네, 진보당 기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기후 공약 발표문 낭독으로 진행됩니다. 네, 진보당 기후 공약 발표문. 탈원전이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다던 윤석열 정부는 기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사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는 희망 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태양광의 태자도 꺼내지 말하며 재생에너지를 죽이고 핵발전만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5만 명이 청원하여 막아내자던 삼척 신규 석탄 발전소는 총선 직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신공항 건설과 난개발을 좋아 빠르게 가자며 온 국토를 헤집고 기후 생태 파괴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후 정치가 부재한 사이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지하 수해 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는 가스 민영화를, 전기료 폭탄에는 전기 민영화를 시도합니다. 철도는 쪼개기 민영화, 돌봄은 민간 위탁, 의료도 민간 위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과 민생 위기에 국민의 삶을 지켜주던 안전망이 하나둘씩 붕괴되는 만큼 기업들은 돈벌이 기회를 챙기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반기후 폭정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제22대 국회를 기후정치 실현의 최전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보당 기후 분야 3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기본권으로 물전기, 가스, 전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에너지는 요금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선별적 에너지 복지는 난방비, 전기료 폭탄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 또한 대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요금을 올려도 필수 에너지는 줄일 수 없고 그만큼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반면 필수 에너지가 권리가 되면 에너지 절약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전기, 가스, 필수 에너지는 기본권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단, 누진제를 대폭 강화하여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유층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도 없애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없어 비싼 등유를 쓰는 농어촌 지역부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공급 설비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노후주택의 냉난방 효율 개선, 임대인에게 주택 최저주거기준 유지관리 의무 부과, 과도한 요금 방지를 위한 임차주택의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퇴출시키고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세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쓰는 화석연료를 조기 퇴출하지 못하면 1.5도는커녕 2도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 또한 핵폐기물 처리 대책이 없고 위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합니다. 탈석탄, 탈핵사회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2029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고 CCUS 기술을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소에 대한 수명 연장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 일자리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후 일자리를 보장하여 기후위기, 지방소멸, 고용위기에 맞서겠습니다.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여 핵발전소를 조기 폐로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현재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또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대세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발전공사법을 제정하여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민간협력 업체들을 재공영화하는 등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2050년 재생에너지 100%인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무상교통을 실현하고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교통은 민생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특히 청소년 무상교통은 교육평등의 의미까지 더해 일석삼조가 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분담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과잉 축적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일부를 활용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이 청소년부터 무상교통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한편 무상교통은 버스 완전 공영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버스를 민영제로 운영하는 OECD 유일한 국가입니다. 노선 소유권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다 보니 적자 핑계로
필요한 노선을 감축하는 등 시민 이동권이 제한받아왔습니다. 대안이라던 준공영제 또한 국민 세금으로 버스 업체들 배불리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완전한 공영제가 결합되어야 진정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 교육의 접근성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마을버스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버스, 지하철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교통체계를 통합하고 공공교통 중심의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현 시기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를 조금 늦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공동체가 돌보는 세상, 화석연료가 아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세상, 기업 돈벌이가 아닌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시민들이 주도하는 세상, 기후정치시대, 진보당이 앞장서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울산 북구의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30여 년간 민주당의 흠지 영남에서 어렵게 민주당의 깃발을 고수해온 저는 울산 민주당원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늘 정치적 정의와 공정함을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울산의 민생과 발전은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신념이 진보당의 무리한 자리 요구로 인해가지고 야베이한 의해가지고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그동안 민주당의 흠지라는 오명 아래 당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제야 그 삭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희망이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된 정치적 야합이라는 폭고로 울산 민주당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와 같은 제도적 논의는 본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취지를 벗어나가지고 민생과 정책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적 거래와 지역구 나누어 먹기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원칙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윤종호 후보에게 조건 없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또 윤종호 후보와 진보당이 모렴치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당선만을 위한 야합을 주도한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울산을 위한 조건 없는 양보를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정치적 공정성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진보당의 수도권 80여 명의 후보를 인질로
한 요구는 울산 북구를 벌이라는 압박은 민주진영의 정치적 신념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울산 발전과 민주진영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거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구 나눠먹기식 요구와 같은 취지의 은난 야합이 이루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과 이루어진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저는 울산 북구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30년간 민주당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울산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결단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정기적 거래에 의한 야합이 아닌 민생과 정책에 기반한 정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울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 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존엄한 노년의 삶을 위한 통합적 요양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용산 쪽방촌에서 고인이 되신 노부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겠지만 무엇보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나 지나 발견되신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삶,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지역과 마을에서 전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녹색 정의당이 존엄한 노년의 삶을 위한 통합적 요양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생애 통합 돌봄으로 행복하게 태어나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통합 돌봄 센터를 각 읍면 동마다 세우고 전국민 돌봄 기본권을 기반으로 행정과 사무 모두 돌봄 복지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안내 멘트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낭독하는 방향으로 네. 다 오셨나?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소속 상임위는 국토위원회이지만 제가 늘 전국의 부모님들과 또 춘천의 경계선지능인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서 소관 상임위 복지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도 나와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IQ 지능지수가 70에서 84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말하는데요. 원래 70 이하는 발달장애인으로 법적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와 다양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경계선 지능인들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약 한 72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 분석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계선 지능인들의 전국 실태조사에 관련된 당초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산에 기반해서 전국적인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관련된 모법이 꼭 21대 국회 내에서 만들어져서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안고 오늘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와 사단법인 느린학습자 시민회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제가 함께 나누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길선미라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하라.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경계성 지능인 당사자가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도록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계성 지능인은 헌법에서 고지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성, 행복 추구권과 인권 보장에서 제외되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이 아닌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기에 경계성 지능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한 자립 실현을 위한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한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능지수 IQ가 70에서 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에서 14%인 약 728만 명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며 생애 주기별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아기에
또 유치기에는 경계성 지능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여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고 있다. 학년기와 청소년기에는 학습 부진과 또래 관계 형성 등 사회성의 어려움으로 학교 부정운과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경계성 지능인 당사자와 그 부모는 지속적으로 오해를 받고 이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비행과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관계 지향성이 강한 경계성 지능인들의 특성상 학교 내에서 정서적 고립과 호소와 다양한 폭력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들은 일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청년들은 맞춤형 진로와 사회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에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경제적 자립과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은둔 및 사회적 고립과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며 당사자와 그 가족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14%인 경계성 지능인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부적응, 자립 실패, 고립 및 은둔, 또 정신건강 등으로 측정 불가능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며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나중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느린학습자 시민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현숙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관계기관과 단체 및 사람들이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서 의제 실천 네트워크로 모여 의제 공론화와 연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야 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2020년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69개의 지역조례 제정과 함께 연구 용역을 통한 정책개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관련 지원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례별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체계가 다르고 지역의 당사자성을 담아내지 못한 조례들과 조례들을 받쳐줄 수 있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계선 지능인의 세계주기별 지원은 현실에서 구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로 벽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은 교육부가, 청년교육촉진특별법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어서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은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 시민으로서 경계선 지능인들은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사회적 배제를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계, 즉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의 연령별 좌조 모임과 주 양육자 모임인 커뮤니티들이 모여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 연대를 만들고 이제까지 느린학습자들을 위해 활동해오던 관련 기관들 중 대표격인 사단법인 느린학습자 시민회의 당사자의 삶을 응원하고 권리를 옹호하며 느린학습자의 이름으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며 각 지역 자조 모임과 기관 및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들로 연결한 결과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를 비롯한 69개 각 지역의 조례 제정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면서 경계선 지능인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이를 함께하고 호응해 주신 허영 의원님을 비롯한 54분의 의원님들에게 지지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후에라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하고자 하실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바라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건강한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경계선 지능인이 생애 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안정적 체계적 지원을 통해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정당이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주양육자,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촉구한다.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의 고민과 어려움을 개인의 몫으로 인식하고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접근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일이 아닌 오늘, 당장 해결을 위해 우리는 절실하게 요청한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22일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사단법인 느린학습자 시민회, 그리고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할까요? 네네. 네. 구호는 못하게 돼 있고.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준비할게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온마이크 두 건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국민이 가장 먼저입니다. 국민과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주로 의존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 등 의료체계의 혼란을 촉발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독점적인 기술도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힘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도 의사도 결국 국민을 위해 있으며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파업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 정부는 결국 굴복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 정부의 법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다면 어떠한 명분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지원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건설적인 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사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국민을 최우선에 둔 건강한 토론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건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신의 보호를 위해 국가를 판돈으로 걸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 북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진보당이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선거 야합입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중립적 통일국가와 한미동맹 해체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에 13석을 몰아주었던 과거를 답습할 생각입니까? 민주당은 진짜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습니까? 민주당은 종북 세력을 키워내는 숙주의 역할을 계속하겠습니까? 정작 헌법재판소 판결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태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판단을 반복한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숙주에 대한 날선 심판을 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은아입니다. 오늘 대통령 경호처와 한동훈 위원장이 개혁신당 해산 발언에 대해서 두 건의 논평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민의힘 틀어막기를, 국민의 입 틀어막기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입니다. 입틀막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민심은 이미 질식 직전입니다. 처음에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라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의 입을 막았고 R&D 예산의 회복을 호소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막았으며 어제는 의료 현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기색을 보이면 가차없이 끌어내는 지식 끌어내고 짓이겨 놓는 것이 윤석열 정부식 경호란 말입니까? 결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대통령의 심기와 경호 업무가 일심동체되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것 아닙니까? 입틀막 사면탈을 하는 동안 경호처 직원 누구 하나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정권을 위한 윤정권에 의한 윤정권의 경호처에 고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입틀막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국민의 입이 아니라 이 정부를 망치고 있는 스스로 국정농단을 떠벌리고 다니는 자칭 스승, 도사 그리고 법사들의 입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입 틀어막기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개혁신당 해산 발언에 관련된 논평입니다. 자진 해산해야 할 당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아무말 대잔치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급기야 오늘은 개혁신당이 자진 해산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치에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양당이 위성정당으로 받은 국고보조금만 120억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이 34억,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86억을 받았습니다. 그 수십억 부당 이익을 이번에 또 누리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은 내 돈, 내 산 정치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피 같은 국민세금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의 혈세를 운운하는 분 아니십니까? 왜 언제나 자기 성찰은 상식적인 이들의 몫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멋에 취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면 그 말이 곧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왕자병 위원장께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당장 박절하게 거부하지 못한 영부인의 조그만 파우치 앞에 서면 급격히 말수가 적어지는 위원장 아니십니까? 과연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별명에 걸맞는 드높은 싱크로율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지적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기득권 연명치료하는 입틀막 공천을 이어가며 민주당의 반사이익에 기대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들떠있는 모습이 가소롭습니다. 그러한 오만과 독선은 언제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민심의 철퇴가 있기 전까지 마음껏 즐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왕자병 위원장의 염치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앞장서서 끝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먼저 현장으로 복귀하십시오. 국민들께서 의료 대란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계속하려 합니까?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의 수술이 최소 30에서 5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시급한 암 환자의 수술 일정이 밀리고 골절들, 중증 외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응급실을 돌고 있습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인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조속히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호소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를 위한 업무 복귀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 어떤 권리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지금 의사들의 행동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용하려 합니까? 대통령실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둔 데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여가부의 식물 부처와 기능 무력화를 넘어 아예 여가부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대통령의 의지라니 기가 막힙니다. 법치 정부를 외치면서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얼굴 두꺼운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애초에 야당의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이어 법마저 무시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법도 민의도 모두 무시하고 마이웨이 입틀막을 외치며 달려나가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처럼 다시 여가부 폐지 이슈로 보수적 성향의 국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의도입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남녀에게 혐오와 증오를 심어 싸움 붙이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누구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여가부를 분열의 정치에 이용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1호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경선을 통과하고 오늘 서울시당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사 촉구를 위한 천만 서울시민 서명운동 본부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고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자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방송이나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매체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와 배우 이정재 씨를 관저에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이 여사도 참석했다는 후문인데 사진은 공개된 사진은 김건희 여사는 빼고 네, 윤석열 대통령, 넷플릭스 CEO 그리고 이정재 씨의 사진만 공개가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마도 집권 여당 또 대통령실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정치 재개, 뭐 정치는 아니겠죠.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활동 재개를 아마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 과연 명품백을 받았으면 그 명품백이 뇌물이냐, 김영란법 위반이냐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검찰과 경찰은 이와 관련돼서 전혀 관심도 없고 수사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땠을까요? 지난번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때 돈봉투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돈 뭐 부스럭 소리가 났다라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녹취록이 아니라 영상이 빼박으로 찍힌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대통령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검찰, 경찰 다 은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주가 조작, 수사 촉구를 위한 천만 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를 다시 한번 재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저희 서울시당에서 약 10여일 동안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이제 설이 끝난 후에 저희가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많은 지역위원회의 관계자분들이 많은 서울시민들이 동조하고 반응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000만 서울시민과 함께 이 부당한 일에 이 윤석열 정부 부도덕함에 대해서 함께 고발하고 서명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이 정권과 싸워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해식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기영 서울시당 정책위 위원장님 함께하셨고요. 김영배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 위원장님도 동참하셨습니다. 정태호 우리 민주연구원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박절한 윤정부, 천만 서울 시민이 바로잡겠습니다. 설마하는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위 쌍특검법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 거부는 역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철면피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 여사가 박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박절하지 못하면 명품백을 받는다는 게 상식입니까? 변명마저도 참으로 구차합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보수층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 수사 요구에 사과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회복한다며 큰소리쳤던 공정과 상식, 법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중한 가치들을 혹시 특혜와 비리, 불법의 다른 이름으로 착각한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자신 부인에게만 신성불가침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윤석열은 오로지 부인에게만 박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박탈합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우리 서울시민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 천만 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다시 돌입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전 천만 서울시민이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진실로 가는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민과 함께 사법정의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단체 글로벌 랩의 생명장 무성호입니다. 취재해 주시는 언론사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생태부상혁명 국회 행포 개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수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생태부상혁명 국회 선포 기자회견 낭독을 참여하신 단체 대표님들께서 순차적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지구가 위험하다. 5대 위기 속의 생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국제보상운동에서 배우는 사이버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기후 범죄국이자 해양악당국인 대한민국이 생태보상혁명에 대해서 선포식을 거행합니다. 생태보상혁명 선포의 기자회견의 목적은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에 속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범죄국이자 해양악당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생태복지 수준은 최하위 세계 162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지구를 살리는 생태환경의 선도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가장 생태적 삶을 산 선조들의 실천적인 역사인 1907년 2월 21일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모델로 삼아 K열풍을 활용한 새로운 생태한류인 생태보상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하고자 함의 목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참가하신 그 단체의 대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티선 남기영, 지구지킴이 에코맘 이은경, ESG 탄소중립 교장 김정여, 다큐감독 현영애, 해찬수 고가온, 엘브레인 김경희, 디지털 캠퍼스 윤희정, ESG 전문 채널 시민 포커스 소향화, 미국에서 사회운동가이자 MZ세대 라윤, 생태보상혁명가 배병호, 공기와 물과 땅에 부상하는 생태보상혁명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가 위험하다. 공기와 물과 땅이 죽어가고 있다. 수십억 년을 살아온 지구, 생명의 지구가 탐욕의 자본주의와 자유경제라는 소용돌이에 빠져 무관심 속에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기후위기, 생물멸종위기, 식량위기, 전쟁위기, 바이러스 질병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이 5대 위기 속에 인간들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계는 과연 지구를 살릴 수 있겠는가? 유엔과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을 탄생시켰으며 지난 30여 년간에 걸쳐 MDG, SDG, COP28, GBF3030, 넷제로, 알리백, 플라스틱혁명, ESG, 유엔가정농업 10년, 유엔 생태보건 10년, 유엔 해양 지속 가능 10년 등 세계인들에게 지구의 위험을 알리며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왜 2024년이 지구에게 중요한가? 2024년은 세계 슈퍼 선거의 해이다. 76개국 42억 명이 선거를 한다. 그동안 인류는 인간만을 위한 선거를 했다. 그 결과 지구는 탐욕이 인간의 때문에 멸절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지구를 위한 선거를 할 때이다. 제29차 기후변화 총회가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11월에 열린다. 2023년 산유국인 두바이에서 열린 2028차 총회의 실패를 다시 경험해야 할 것인가? 제16차 생물다양성 총회가 콜롬비아에서 열린다. 15차 회의의 결정문인 GBF3030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제5차 플라스틱 회의 최종 회의가
부산에서 11월에 열린다.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들의 탐욕의 잔치인 제33회 파리 올림픽도 7월에 열린다. 돈 잔치의 올림픽으로 또 얼마나 많은 탄소와 에너지 낭비가 있을 것인가? 왜 대한민국인가? 가장 생태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환경 생태 문제만 유독 길을 막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로 대한민국은 기후 범죄국의 해양 악당국의 생태복지 조사 대상국에서 최하위 세계적 지탄을 받는 환맹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K-한류에 빠져 있다. 한류가 다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다양한 모든 K-한류들 전부는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문화유산이 아닌가? 1907년 2월 21일 담배를 끊어서 나라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일제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한 자발적인 모금 운동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문화 운동이자 주권수호 운동이다. 이 운동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국가 간 금융거래를 시민의 손으로 해결하자는 인류사의 기념비적 시민운동이다. 국제보상운동은 3.1운동의 기초가 되었으며 간디의 비폭력적 저항 운동의 모체가 되었으며 IMF 때 금모기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고 국채를 갚아 우리 강토를 보존하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담배를 끊어서 나라 빚을 갚자는 조상님들의 이 물려주신 훌륭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죽어가는 지구의 공기와 물과 땅을 내 손으로 지키고 또 살려내는 세상 만방의 기감이 되는 새로운 생태 한류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이버상에서 지구를 살립시다. 누구에게 지구를 맡길 것인가? 정부, 정치인, 환경부, 환경박사, 환경연구소, 환경단체, NGO, 아니면 미국에게 지구를 맡길 것인가? EU,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지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글로벌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들에게는 더욱 맡길 수 없다. 내 손으로 지구 살리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공기와 물과 땅을 살리는 생태보상혁명은 지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위기의 지구를 살리는 실천행동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초강국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은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 된다. 현실 세계는 국가 간, 기업 간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지구 살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이버상의 네티즌들과 모바일 사용자들이 SNS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과 함께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이버 지구 수호자가 되어 우리 손으로 지구를 구합시다. 네티즌과 모바일 사용자들이여, 우리 함께 위기의 지구를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왜 생태 보상 혁명을 해야 하는가?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 지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2024년 76개국 42억 명의 녹색 선거로 지구를 살리게 하자. 1907년 단연으로 나라 빚을 갚은 국채보상운동을 되살리자. IT 초강국 대한민국이 SNS로 K리기 생태 한류를 탄생시키자. 세계 최초 자연이 주인인 생태 기업 설립과 생태 책임 경영을 하자. 자연과 인간을 초월한 생태 평화와 생태 계약을 이루자. 자연을 파괴한 인간이 아닌 자연이 주인인 생태 기업을 탄생시키자. 저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자 합니다. 나라 빚을 갚은 국채보상운동을 지구 살리는 생태보상혁명으로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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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와 물과 땅에게 진 빚을 생태보상혁명으로 갚자.
갑자 K생태한류로 지구를 되살립시다. 되살리자. 다음은 생태보상 혁명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 공기 같고 물 같은 사람을 지정하자. 3월 22일 물의 날. 둘째, 자연이 주인인 생태기업 22데이를 설립한다. 4월 22일 유엔 지구의 날. 셋째, 분쟁지역 땅을 매입하여 자연에게 돌려주기. 5월 22일 유엔 생물 다양성의 날. 넷째, 2024년 노벨 평화상 받기와 자연이 주는 노벨상 격의 22데이상을 제정하기로 생태보상 혁명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상 혁명의 취지문을 공동 발표하겠습니다. 생태보상 혁명 취지문. 이 취지문은 117년 전인 1907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문에 현재 어떤 지구 살리기에 바꿔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와 욕심으로 인하여 멸해가는 지구를 보시라. 아, 우리 8천만 동포는 지구가 이처럼 위난인데도 결심하는 이 없고 방도를 기획하는 일 한 가지 없으니 지구가 망해도 괜찮단 말씀인지, 작금의 현실이 지구의 존망이 달린 일이라 할지니 기후범죄국이자 해양안땅국이라는 오명 속에 어찌 지구의 아파함을 알고 가만 있을 소냐. 117년 전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하여 세상 만방에 그 뜻을 전해 서양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던 바, 자연 사랑을 어머니의 삶과 같이 하라는 조상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지 못해 지구를 못 지킨다면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을 뵐 수 있으리요. 8천만 동포가 공기와 물에 보상하는 마음을 전 지구인들에게 알려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우리요.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 잠시만 결심하면 생태보상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아, 우리 8천만 가운데 지구사랑이 조금만이라도 있는 이가 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감히 이를 발기하고 취지문을 붙이면서 피눈물로 복원하노니 대한의 친민 청군자는 말로 혹은 걸로 서로 전하고 알려 모르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기필코 실시함으로써 위로는 성명에 보답하고 아래로 우리 지구를 보존하기를 천만 행심이로다. 지난날 우리 국민이 자유경제에 급급하여 지구를 아프게 한 죄가 지대한데 지금 전 지구인들은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야단법석 일진데 어찌 우리 대안은 자연생태를 버리고 경제논의를 취하여 지구인들에게 생태복지 불감국이라 놀림을 받으니 이에 비분관계 아니할 수 없다. 117년 전 나라 빚을 갚은 국채보상운동을 오늘의 지구를 구하는 생태보상혁명으로 성화하여 우리 8천만 동포들 중에 가령 뜻을 같이 하는 청군자 한 사람이 2달러씩 내고 그 다음날 두 명에게 저하고 가상공간 현판에 걸고 접속 때마다 방문을 해주는 것을 약조하여 실행한다면 능히 공기와 물 살리기 혁명이 전 지구인들에게 알려질 것이요. 함께할 수 없는 북쪽 주민들은 남쪽 가족들이 대답해 주니 이 얼마나 아름다리오리요. 공기와 물의 진빚을 갚는 일이 어찌 불가능하리요. 지난날 국채보상운동 때 임금부터 고관이나 양반, 부유층은 물론 노동자, 농민, 상인, 군인 등과 여성들의 적극 참여, 전국 각지에서 국채보상 부인회가 만들어져 기생, 승려 등 참여하지 않은 계층이 없었고 유아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신들 용돈을 의연하기에 이르렀고 일본 유학생들과 미주의 교포들도 의연금을 보내왔다. 이에 국내는 물론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단합 일체하여 회의를 만들었으니 이름이 생태보상혁명회라. 이에 우리 동포는 포고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노니, 아, 지구가 망하면 인간이 망하는 것이니 우리 동포여 열심히 하옵시다. 그리하여 뒷날을 기다려 지구 자연 생태와 공기와 물과 땅에게 진 빛을 깨끗이 청산한 연후에 온 나라 남자 여자 젊은이 어른 모두가 맑은 날의 흥취를 도두어 봄이 어떠하리요. 이 취재문은 세상의 모든 가상신문 등에 게재, 개편하여 알린다. 생태보상혁명회는 2024년 2월 22일 국제보상운동 117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여러 인사가 발기하였다. 이 외에도 같은 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부터 4월 22일 지구의 날까지 한 달간 이진법으로 활동하여 발생하는 동참자와 보상금으로 남북 분단의 비무장지대에 땅을 구입하여 인간 출입 금지 땅으로 만들어 국제연합에서 추진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기와 물과 땅을 살리는 생태보상혁명으로 전개한다. 다음은 미국에서 온 라이윤, 그 MZ세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 will use the English language. This message is to all of the younger generation who, and especially the diaspora, who is aware of what the U.S. has done in this country and how it has influenced the government here to also upkeep the division that we are fighting against right now in this moment. So this is a call and also a confirmation that the land will return to the indigenous people always. And just because you have grown up native to here does not mean you are indigenous. You have to be fighting for the land, and that is what we are doing here. We hope that you join this movement to bring this border down and bring compensation for the land here. Thank you. 공기와 물과 땅에 보상하는 생태보상혁명 선포 기자회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탁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22대 총선 서울 서대문구 을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중진 의원의 헌신과 도전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서대문 을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라는 특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대문에서의 승리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서울 서북부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서대문 을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의 저의 정치 인생 중에 가장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마다 제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국익과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에 우선하는 정치가 없고 국익에 우선하는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22대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여소야대 정국을 바꾸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동력의 엔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국민과 국익을 위한 도전과 헌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당이 직면한 여소야대의 절박한 상황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밝아질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펼쳐나가기 위해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서대문의 큰 대문을 열고 수도 서울 총선 압승에 돌풍을 일으켜서 서북부 탈환, 서울 수복, 총선 압승의 신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서대문 을 지역은 서울 서북부의 중심이자 서북부 발전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대문의 발전과 미래 도약의 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체된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대문과 일일 생활권인 서울 종로에서 3선을 하고 강남 을에서 다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북을 아우르는 수도 서울에서만 4선을 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로를 바꾸고 강남을 변화시킨 실력과 힘으로 이제 서대문 갑 지역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서대문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으로 몸을 담았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서울 발전을 함께 고민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문민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과 함께 국민의힘 원팀으로 지역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서대문의 발전과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 홍제 3동, 홍은 1, 2동, 남가좌 1, 2동, 북가좌 1, 2동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서대문 을 지역을 서북부의 중심도시, 행복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큼직큼직한 지역 현안들을 챙기겠습니다. 서부경전철 또 강북횡단선의 신속한 추진으로 막힘없이 뻥 뚫리고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심 재정비와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의 통합개발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민생경제의 중심이 되는 상권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엄마가 안심하고 아이의 푸른 꿈을 키우는 선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열린 복지정책과 문화체육 활성화를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진의 서대문을 열어라. 이 비전을 담은 혁신적인 정책 공약들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서대문은 주민들이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수도 서울의 중추도시, 행복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서대문에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지역을 그동안 묵묵하게 지켜온 서대문 을 당원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서대문 을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뛰어온 김수철 후보, 송주범 후보, 이동호 후보와 또 당의 공천을 신청한 이규인 후보와 손을 맞잡고 원팀으로 서대문 을 지역을 누비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서대문의 큰 대문을 활짝 열고 총선 압승을 위한 드림팀을 꾸리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라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절실한 염망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 전에 저를 선택해 주셨던 존경하는 강남을 주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고 송구하지만 당의 승리를 위한 저의 새로운 도전과 헌신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남 을 지역에서도 훌륭한 후보가 새로 나오셔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원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8일간 서대문 을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총력전을 펼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서대문을 계신 주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멋진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문을 바꾸는 힘, 수도 서울 압승을 위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박진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대문이 새롭게 열립니다. 박진이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혁신당의 정책 발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에서는 5728건으로 늘어나더니 점점 그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대 국회는 2만 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미 2만 3475건입니다. 국민의힘 이모 의원의 경우 올해 1월까지 21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합니다. 우선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영향 분석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 간의 협의 절차 등 까다로운 자체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난관을 우회하는 통로로서 정부 부처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의 발의를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소위 청부입법 형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발의된 법안 중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완성되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합니다.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년간 50건으로 개인 대표 발의 총량을 정하면 법안 한 건당 약 1개월의 시간이 할당됩니다. 법안 발의 사전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입법 총량제가 도입되면 보다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소요되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헌 법률의 대표 발의자와 공동 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면법으로 불리며 국회 내에 갈등을 부추긴 대북전단금지법은 2021년 3월 31일 시행된 후 겨우 2년 6개월 만인 2023년 9월에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위헌 법률로 결론난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 시 법정선거 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위헌 입법을 한 후보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내용의 위헌 입법을 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헌 법률 입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피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다면 위헌 입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회 개혁의 방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된 제22대 국회를 만드는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염치가 없어지는 것도 단련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대표로 국민의힘의 최선임급 당직자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성 정당도 모자라 하청 정당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우리가 내는 비례 정당 후보는 내가 책임지고 국민의힘이 책임지는 비례 대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2020년에 처음 위성 정당을 만들 때는 고육지책이라며 부끄러운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아주 당당합니다. 염치가 없어지는 것도 단련되나 봅니다. 염치 있는 정치, 녹색정의당이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손해보더라도 국민 앞에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개혁의 길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승자 독식, 극단적 대결 정치를 바꾸라는 것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지만 국민의힘은 비례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최선두에서 심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공관위 결정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금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략 지역을 요청했다는 공관위 결정, 이거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공천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의 횡포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8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8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더군다나 가상 대결에서 10% 이상 상대 후보를 저는 이기고 있는데 뚱딴지 같이 전략 지역을 선정한다는 이거는 공관위가 결국 대표에게 지도부에게 놀아나서 꼭두각시 역할밖에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략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하거나 사고지역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전략지역이 되는 것으로 당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갑은 거기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상대 후보보다 10% 이상 높은 현역의원이 있고 나머지 후보들이 7명이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이거를 전략지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관위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가 공관위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거는 심각하게 당규를 위반한 행동이다.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다. 전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포갑 전략지역 지정은 인위적인 배제, 불공정 공천, 밀실 결정, 불투명 공천의 최종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선거를 지겠다는 결정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본선거 가상대결에서 10% 이상 이기는 후보를 제외하고 타지에서 누구를 데려온다는 말입니까?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거는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이라고 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라는 선거의 본심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거는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작년 5월달 당원투표로 정한 특별당규를 무시하고 밀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당규에도 없는 전략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전략적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공관위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총선 이길 수 없는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동안 지난주서부터 시작해서 규정에도 없는 컷오프 대상이니 컷오프 가닥이니 컷오프 방침이니 이렇게 사실상 압박용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우리 당의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공간의 이름을 빌어서 그 결정이 결국 이런 식으로 시스템 공천이 아닌 이거는 특정인을 위한 사천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손다윗입니다. 두 건의 논평을 낭독하겠습니다. 건국전쟁은 되고 세월호 다큐는 안 된다는 KBS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KBS의 세월호 10주기 추모 다큐 제작이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참 황당한 궤변입니다. 다큐는 선거가 끝나고 8일 뒤인 4월 18일에 상영될 계획이었습니다. 선거 이후 방영되는 다큐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까? KBS는 우리 국민이 시간 여행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박민 사장 취임 이후 갑자기 뒤집힌 결정에 이미 40%가량 제작이 완료됐던 추모 다큐는 갑작스럽게 제작이 중단되었습니다. 참사를 겪은 평범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다큐를 불방시키는 KBS야말로 세월호를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참사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KBS가 도리어 세월호 지우기에 나서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더욱이 KBS는 지난 17일 영화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독재자 이승만 미화 영화인 건국전쟁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독재자 미화 영화인 건국전쟁 홍보는 되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한 추모 다큐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상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KBS가 내세우는 공영방송의 가치입니까? KBS는 국민의 방송이 맞습니까? 어쩌다 KBS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KBS는 되도 않는 소리로 국민을 미혹하려 들지 말고 세월호 추모 다큐 상영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KBS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뒷돈의 힘입니까? 한우 군포시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자기 소유의 상가 관리비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사업가는 하 시장이 소유한 상가의 관리비 2천만 원가량을 자신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하 시장의 사업가의 뒷돈으로 자신 소유의 관리비를 낸 것입니다. 심지어 사업가는 하 시장의 골프 비용도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명백한 뇌물이며 설령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우태 국회 부의장은 돈 봉투를 봤더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뒷돈으로 관리비를 낸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도덕성은 마비된 것 아닙니까?
최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뒷돈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당 소속 정치인들의 뒷돈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자당 소속 정치인들의 뒷돈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할 것이라면 국민의힘은 당명에서 국민을 떼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외치며 뒤에서는 비위를 자행하는 여당의 위선적 작태를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 천직이라 여겼던 법관직을 내려놓고 오로지 사법개혁을 입법부에서 이루고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절실한 요청을 받고 낙선까지 각오하고 험지라는 동작을 해나가 싸워서 상대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의 온갖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의 응단 폭격을 받고 마치 기름 튀는 프라이팬에 볶이는 고통을 겪었지만 참아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19년간 제가 쌓아왔던 법조 경험과 개혁 정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고 온갖 반대와 왕따에 부딪히면서도 검찰 개혁을 하고자 앞장섰고 사법개혁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작을 해 흑석동 고등학교를 신설 추진하였고 사당에 100억 원의 상권 은혜상수 사업을 유치했으며 최근에는 650억 원이 넘는 동작경찰서 재건축 등의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시장 모퉁이에서 길거리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던 동작 주민분들의 미소와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걷지 못하던 어머니와 방 한 칸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던 가난과 그 가난 속에서도 꽃피던 따뜻함은 저로 하여금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세 번의 선거에서 동작은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과 아파트 주민분들의 실망과 외면으로 지난 대선에서 거의 10%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는 동작을 해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분 오열되었던 당원분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다시 한번 총선 승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지역이 원래 아니라서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 해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기사들이 나면서 지역구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저의 지지율이 덩달아 떨어지고 당원분들께서도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태 파악을 해봤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당 지도부는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해서 민주당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버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원분들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음에도 계속 눈 가리고 아웅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곧 밝혀질 것이고 또한 이미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선 패배 직후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검찰개혁 두 달 내에 해야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 당 혁신위원장의 인사 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동작을의 수해 때에도 지역에 와달라는 저의 요청에 이재명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험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지를 도와주기는커녕 흔들어대고 억지스러운 말로 모함하며 밀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리더의 최대 덕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비인간적인 비열함, 배신, 무능함,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내치는 비정함,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약자들에게 떠넘겨버리는 불의함을 민주당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자고 말할 용기조차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만큼 공정함이 살아있어야 되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개파 이익이나 자신의 자리가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처음으로는 저를 믿어주시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제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오늘의 이 무너짐이 민주주의와 개혁이 성공하는 새로운 당이 탄생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